두 번째 사과 해보시죠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사과는 뭐가 있냐면 이게 결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해. 근데 악력이 진짜 좋은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 역결로 이렇게 들어서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인정해. 오, 오~ 가로로? 결이 없으니까. 저거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건? 이거? 옆 아니 옆으로. 옆으로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. 너 이렇게 어. 이렇게 되는데 나? 해봐요. 옆에를 해서 안 된다니까. 어 되네. 어 되네. 뭐야? 바꾼 장난 아니네. 어 되네. 뭐야? 어떻게 한 거야? 그냥 안 된다. 형 해봐요. 형 해봐요. 아 봐봐 안 돼. 이렇게밖에 안 된다. 부서지는 거야.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아 이게 박군 씨가 잘하는 거였네. 우와. 좀 찌그러뜨리면 쫙 찢는 거야. 어 아파. 안 된다 이거.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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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은 뭐야? 나 이건 자신 있어. 자신 있는 거 맞죠? 자신 있어. 마지막 수박이 있으니까 내가 보여줘야겠다. 어떻게든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. 평생 해왔던 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자신 있어. 자 수박은 이 겨드랑이 껴서 아나 조르기로.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도 기술 중에 아나 조르기라는 기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아나 조르기로 이긴 적이 여러 번 있나요? 밥 먹듯이 이겼죠 상대를. 제 아나 조르기에 기절한 친구들이 유럽에 국가별로 한 명씩 있어요. 진짜로? 네. 아 그럴 거야. 오늘 메달리스트. 네. 아 그건 뭐 맞는 얘기죠. 그렇죠. 네. 드디어 국대 보여주나요? 요걸로 찍어야 되는데 힘 아무리 센 사람도 이게 안 되더라고. 자 그러면 준비하시죠. 각자 자세 잡으시고 자 시작. 나 이번엔 제대로 할게. 나 이번엔 제대로 할게. 제대로 할게. 와 이거 안 된다. 모태범 모태범. 양재 씨도 안 돼.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. 준호야 준호야 준호야. 조준호 씨는 자신 있어 보였어요. 준호야 준호야 준호야. 해봐. 준호야 준호야 준호야. 해봐. 런던 올림픽 메달리스트. 야 준호 가야 돼 준호 가야 돼. 오. 뭐야? 왜 저래? 오. 오 내 갈비가 부러질 뻔했어. 내 갈비. 와 이거 심각하다. 라는 생각을 했어. 혼자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. 와. 야. 때리는 건 안 되잖아요. 격파도 됩니다. 아 격파도 돼요? 격파도 아우 또 군이 또 1등이다. 또 1등이야. 또 1등이야. 와. 박군의 인간 병기네요. 누구 깨필 없어 지금 또? 진짜 대단. 아니 근데 준호 형이 말씀하지 없어질 것 같은데. 아니 군이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비참해지네. 어 진짜 인정. 감사합니다.